두 번째 출연인가요? 네, 네. 어, 제가 또 이렇게 두 번째. 그래, 그때 가서 노래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엑스멤버도, 네. 엑스멤버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챔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렇네. 네. 네, 사실 제가 처음 라스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제가 저 혼자 나가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나가서 허투루 말 안 하고 허튼 소리 안 할 것 같아서 너가 그냥 무난하게 돌발 행동 안 하고 회사 얼굴에 똥칠 안 하고 뭐. 어쨌든 채널 이번에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냈는데 직접 회사에 어필을 하셨다고. 네, 데뷔를 하고 올해가 7년째 되는 해인데요.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아서 오히려 제가 먼저 회사에 저 솔로 앨범 내고 싶습니다. 이승환 사장님한테 직접. 네, 대표님들한테. 아, 그래요? 노래 막 잘해요. 다른 친구네. 예. 저 앨범 나오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순위 걱정을 하셨다고. 이제 엑소로서 앨범이 나오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주고 많은 그치. 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이제 저 홀로석이다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아, 맞아. 사고를 안 치네. 솔직한 속마음. 이게 이거야. 이게 이분의 활약이에요. 이게 이분의 활약이래요. 아, 혼자 나왔는데도 1등 하니까. 역시 나다, 나 첸이다. 네, 아니, 오히려 되게 제가 못 봤던 스태프분들의 그런 수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말고요. 또요. 첸. 네. 선생님처럼 곧바로 매출로 들어가야 돼. 이번 정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역선이 여기까지. 그리고 MC 딩동, 오늘 스텝만 한 장장 8명을 또. 회사 전 인원이 다 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그 딩동 해피 컴퍼니. 해피 컴퍼니. 해피 컴퍼니입니다. 펀이야. 펀이가 아니니까 펀이야, 펀이요. 신조어죠, 신조어. 해피 컴퍼니. 오늘 전직원 8명, 플러스 인턴 2명. 아, 인턴 2명. 근데 지금 회사는 딩동만 있나요? 저와 MC 배라는 친구. MC 배. 서인두 배, 행복두 배. 아, 진짜. 영어로 더블. 네. 아니, 그 8명 중에서 이제 MC는 2명이에요? MC 배우 MC는 3명입니다. 아, 3명이고 나머지 네. 이제 스태프들. 아, 뭐 미디어 팀장 따로 있고요. 아, 본인 오너예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 팀장 밑에 직원들 또 있나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활발한 회사가 아니어서 미디어 팀장이라고 해서 뭐 땅은 없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준 사람이 미디어.